이런 의혹이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We're here today to announce charges in the largest college admissions scam ever prosecut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When the FBI went public with Operation Varsity Blues and exposed a network of wealthy families caught cheating on college admissions, prosecutors confirmed what most people already guessed, that when it comes to getting into the best schools, there's one system for people who have money and one for everyone else. Yale was one of the schools implicated. 예, 서울대병원도 오늘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으로 참여했고 논문 포스터에 저자로 이름이 들어갔던 그 내용 때문인데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이 이번엔 여당에서 잇따랐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네, 오세정 총장님. 유력 정치인 아들 김모근의 포스터요. 조국 장관 딸은 논문이지만 이건 포스터니 논문이 아니다라는 변명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 분은 불조심 포스터를 연상했는지 모르겠는데 포스터는 논문의 전 단계이기에 논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김모근의 스펙 만들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서울대에서 제출한 답변서에 근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2014년 당시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아들 김모근이 과학경진대에 참여하려고 하니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합니다. 윤모 교수는 친분도 있고 해서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연구실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두 명은 기기 작동법과 데이터 취득 방법을 알려주고 실험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은 이렇게 변명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다 쓴 거야. 7, 8월 실험했고 이후 과학경시대에 나가고 포스터 작성하기까지 1년 과정 모두 아이가 실험하고 작업한 거야.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특혜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없습니다. 네, 이름 등재에 대해서는 부탁하거나 이름 등재에 대해서는 관여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우리 아이가 다 쓴 겁니다. 저희 아이 포스터를 이거 뭐 자세히 설명을 더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이가 7, 8월에 실험을 했고 그 이후에 그 과학경시대회에 나가고 그리고 나서 포스터를 작성하기까지 1년의 과정이 전부 다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저희 아이가 작성한 것입니다. 오세영 총장님, 총장님이시기 앞서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리서처이시죠. 이 실험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윤모 교수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으니까 당연히 윤모 교수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3월 김모근은 뉴햄셔 과학경진대회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1등, 전체에서 2등상을 수상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제목을 봐주세요. 2015년 8월 밀라노 컨퍼런스에서 포스터 발표를 합니다. IEEMBC. 이거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컨퍼런스로 포스터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포스터 1저자는 김모근, 대학원생 2명은 공저자로 등록됩니다. 2015년 3월엔 미국의 한 유명 과학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8월에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모근은 컨퍼런스 가지 않았고 다른 대학원생이 포스터 발표를 하죠. 화면에 캡처본이 있습니다. 포스터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만 과학경진대회 발표 내용은 확인할 수 없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목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일치합니다. 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 발음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요. 네, 과학경진대회는 2015년 3월, 컨퍼런스는 8월이지만 발표 신청을 몇 달 전에 미리 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차가 거의 없어 내용도 동일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김모근이 전적으로 했다면 윤모 교수와 대학원생이 무임승차를 한 것이고 윤모 교수와 대학원생의 역할이 컸다면 과학경진대회 단독 발표와 포스터 1저자의 문제가 있겠죠? 자,
자, 또 다른 심각한 문제, IRB 승인 받지 않은 것입니다. 김모근이 참여했던 뉴햄프셔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엑스포 2019년 규정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2015년 홈페이지에서는 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2019년의 규정을 캡처했는데요. IRB, required고 2015년에도 필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IRB 양식을 별도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위로 기재했을 개연성이 높겠죠. 물론 고등학생 혼자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자, 윤모 교수 IRB 미보고서, 미준수 보고서 작성 중인 거 10월 2일에 제출한다고 저희한테 그 답변하셨던데 제출되었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네. 네. 서울대에서 IRB 위원회가 얼마에 한 번씩 열리죠? 상당히 많아서 거의 2주에 한 번씩 얼마에 한 번씩 열립니까? 네, 2주에 한 번씩 열립니다. 2주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승인까지 대략 뭐 그래도 한두 달? 글쎄요, 그거는 굉장히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병원 IRB에서 하는 겁니다, 요 문제는. 네네, 근데 제가 서울대 교수님한테 보니까 그래도 시간이 한두 달 정도는 네, 잡아야 된다고. 자, 윤모 교수의 논문 중에서 IRB 미준수로 문제가 된 논문이 몇 편인지 제가 아까 확인 부탁드렸는데 아직 결과는 안 왔죠? 네. 자, 유독 이 포스터에서만 IRB 누락을 했다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겠죠? 유력 정치인은 아들이 방학 중 서울에 머무는 기간에 반드시 시험을 해야 한다고 촉박하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IRB를 건너뛰었겠죠.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의 압박으로 IRB를 거치지 않아 연구 윤리를 위반한다는 가책을 느끼면서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면에서 저는 윤 교수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장관 딸의 논문이 대한병리학회로부터 취소된 첫 번째 이유가 IRB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기재한 거였죠. 그렇다면 김모군의 두 가지 중요한 스펙, 과학경진대회 수상과 포스터도 취소될 가능성 높고 예일대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 있겠죠? 네. 자. 추가로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대 실험실 운영 규정에 외부인의 이용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었습니다. 때문에 김모군이 실험실이 언제 어떻게 이용했는지 어떻게 드나들었는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는데요. 의대나 공대의 실험실은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서 외부인 출입을 보다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종합감사 때까지 외부인의 연구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We're not talking about donating a building so that a school's more likely to take your son or daughter. We're talking about deception and fraud. Fake test scores, fake athletic credentials, fake photographs, bribed college officials. We're not talking about donating a building so that a school's more likely to take your son or daughter. We're talking about deception and fraud. Fake test scores, fake athletic credentials, fake photographs, bribed college officials. The fact that people would lie or cheat or bribe to win a spot at these institutions for their children, it tells you the value of these degrees. And it shines a light on how much we perceive these spots to be unattainable. Deborah Beal has spent 30 years helping ethnically diverse, poor, and working-class public school kids get into good colleges. There are so many young people who don't have access to those resources and who want a shot, who want a chance to go to those same schools.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